배달의 민족입니다. 음식 배달 왔어요. 배민 라이더가 되기 위해선 교육은 필수이다. 교육 시간은 1시간 반 정도이고 성교육과 배달에 필요한 교육을 받는다. 어플에 들어갈 얼굴 사진도 찍는다. 보증금 3만원을 내고 배달에 필요한 물품을 받는다. 이 물건들은 반환하면 보증금은 환급된다고 한다. 오늘 나와 같이 수업을 들은 초보 라이더들이다. 처음으로 배달을 하는 날이다. 떨린다. 근무 신청을 하고 기다리는데 콜이 하나도 울리지 않는다. 점심시간이 지나서일까?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나는 직업이 있지만 내가 하는 일은 틈틈이 시간이 남는 일이다. 그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배달을 하려고 시작하게 되었다. 콜이 얼른 왔으면 좋겠다. 드디어 첫 콜을 잡았다. 가까운 곳에 있는 커피숍이다. 다행히도 내가 아는 곳이다. 오늘 나와 함께 배달을 해줄 나의 자출용 자전거다. 안녕하세요. 나의 첫 배달은 커피였는데 감사합니다. 커피도 배달되는지는 처음 알았다. 수고하세요. 첫 배달 시작. 다행히 배달지도 내가 아는 곳이어서 내비 없이 골목길로 해서 가고 있다. 아참, 픽업 완료를 누르지 않았다. 픽업 완료를 누르고 배달을 갈 시간을 정할 수 있는데 최대 20분이다. 나는 아는 곳이지만 혹시 길을 헤맬 거를 대비해 20분으로 설정했다. 안녕하세요. 길 좀 물어볼게요. 여기 어딘지 아세요? 여기 하나 있습니다. 첫 배달 완료 후 두 번째 콜을 잡았다. 이제 조금 자신감이 붙은 것 같다. 두 번째 콜은 분식집이다. 배달 주문하신 거 아니에요? 17,300원이야. 분식집이랑 음식 중에 라볶이가 있었는데 자전거를 타고 온 나를 보고 사장님이 라볶이가 불까봐 조금은 걱정을 하셨다. 사실 나도 조금은 걱정이 되었다. 내가 손님이어도 불은 라볶이는 먹기 싫을 것 같다. 고객님의 마음으로 최대한 빠르게 배달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1.6km를 미친 듯이 달려갔다. 가는 길이 언덕도 있었고 짧지 않은 거리였는데 평소에 자전거를 탄 것이 많이 도움이 되었다. 엘리베이터 기다릴 시간도 없다. 미친 듯이 계단을 뛰어 올라가서 1.6km를 8분 만에 도착했다. 주문 시키셨죠? 맛있게 드세요. 라볶이가 풀지 않았죠? 맛있게 드세요. 그 이후로도 여러 개의 배달을 하게 되었는데 나는 이 일이 잘 맞는 것 같았다. 재미도 있었다. 추운 것도 있고 열심히 배달을 했다. 마지막 배달 때 사건은 일어났다. 봉투가 찢어지면서 배달해야 될 음료가 바닥으로 모두 쏟아졌다. 내 돈으로 다시 구입해서 배달을 완료했지만 참 속상했다. 좀 속상하긴 한데 그래도 마이너스는 안 났으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마지막 배달 실수 때문에 밥대를 놓쳐 컵라면과 도시락으로 밥을 먹고 있다. 약간 울컥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